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이 3.1 독립만세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지만 당시 교통 상황 등으로 인해 그 시기와 형태 등 많이 다르게 전개됐습니다. 독립선언서가 철도를 따라 도내 각지에 퍼지면서 북에서 남으로 확산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곧 강원도에도 확산됐습니다. 서울에서 원산으로 이어지는 경원선과 가까운 북부 지역부터 시작돼 실제 만세운동은 철원이 3월 9일로 가장 빠르고 영동 지역은 간성 3월 17일, 강릉 4월 2일, 양양 4월 4일, 삼척 4월 15일이었으며 도내에선 영월이 4월 21일로 가장 늦게 벌어집니다. 또 영서 지역은 천도교, 영동 지역은 청년과 기독교, 유림이 중심이 됐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반통합으로 인해서 감리교회와 그 유도진흥회, 그다음 청년단체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서 3.1운동을 일으킨 것으로. 특히 당시 간성군이었던 고성은 3월 17일 도내 두 번째로 만세운동이 벌어졌지만 지난해에야 고성의 독립운동사 책을 냈습니다. 간성포통학교 학생, 전교생 150명과 장날을 찾은 그 인근에 있는 그 각계각층에 있는 군민들이 모여서 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선에서도 4월 1일 정선성당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장터를 중심으로 벌어졌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2일 장날입니다. 2일 장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장거리 시장을 보러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하기가 딱 좋았던 걸로 그 문헌상 나오고 있습니다. 삼척에선 1919년 4월 15일 당시 삼척 보통학교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을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입수해서 신발 밑에 숨겨서 재학생들에게 비밀리에 전달하면서 4월 15일 날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강원도 전역에서 펼쳐졌던 만세운동의 그 뜨거웠던 항일 정신이 100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관광 경기도 활성화할 것이라는 이른바 올림픽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처음 맞는 이번 겨울 동안 도내 대표 관광시설인 스키장의 방문객이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의 한 스키장. 평일이긴 해도 방학 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슬로프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주말에는 좀 사람이 많은데 평일에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었던 적은 없는데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곳을 포함한 도내 스키장들의 이번 겨울 입장객과 매출이 평년 대비 10에서 2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단체 부분이 이번에 많이 빠진 게. 올림픽 개최 이후 외국인 관광객과 동호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원래 올림픽 후광으로 좀 더 오실지 알았는데 오히려 줄었으니까. 스키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 분야에서도 올림픽 효과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작년 한 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은 1억 2,5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올림픽이 열린 1분기와 2분기 관광객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관광 수요가 많은 3, 4분기에는 전년 대비 720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그 관광 수요를 더 창출을 하고 해외에 더 우리 그 강원도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이런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면.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올림픽 유산과 강원도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로 상피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함께 있는 것을 막는 제도를 이 상피제라고 하는데 강원도는 아직 이 상피제도를 도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중 학부모가 교사인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20명입니다. 이 중 6명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갔고 8명은 교사인 학부모가 학교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6명은 학부모가 비교과 영역 교사이거나 학생이 전학을 거부해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로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가 도입됐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특히 또 소규모 학교들 그리고 또 군 단위 학교 같은 경우에 군 단위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교사나 또 학생이 다 인근 시군으로 또 전보를 한다거나 진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100% 상피제가 어렵다는 얘긴데 정작 몇 개 학교가 이런 상황인지는 아직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내신의 공정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중 교원 인사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100% 상피제로 할지 강원도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할지를 고민 중입니다. 세종시는 2015년부터 상피제를 시행 중이고 서울과 광주, 인천 등은 올해 초부터 이미 상피제를 도입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해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안보리 결의 가운데 벌크 캐시, 즉 대량 현금 금지 조항 위배 가능성이 있어 대북 제재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가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한다고 발언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일정을 합의할 경우 11년 만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강원도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친절 서비스 개선 사업을 펼칩니다. 강원도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서비스 현장 조사 결과 접경 지역의 바가지 요금과 상인들의 불친절이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고객 만족 전문 강사와 경영 컨설팅 전문가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맞춤형 친절 서비스 교육과 경영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인 다문화 학생이 도내에서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강원도의 다문화 학생은 4,104명으로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2.5%를 차지했습니다. 도내 전체 학생이 5년 전에 비해 17% 줄어든 반면 다문화 학생은 5년 만에 54%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겨울 원주를 포함해 도내 6개 시군에서 운영된 순환수렵장이 오는 28일부로 종료됩니다. 원주의 경우 지금까지 233명이 참여해 멧돼지 293마리, 고라니 105마리, 꿩은 377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순환수렵장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는 이번 순환수렵장 운영기간 총기 사고 등 안전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소방차 진입불과 곤란 구역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상습 주정차 등의 문제가 해결돼 도내 소방차 진입불과 곤란 구역은 15곳에서 8곳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곳은 춘천과 원주 각각 3곳과 삼척과 횡성 1곳씩 모두 8곳으로 2,977m 길입니다. 도소방본부는 모든 구역에 비상소화장치를 1개 이상씩 설치하고 전면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